박재욱 차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박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이벤트를 만드시네. 박상무님. 네? 네. 아니, 근데 뭐 이벤트에서 뭐 되면 춤춘다 그랬다던데. 아, 그게 아니고 저희 그 제가 회사에서 하는 방송 너무 사람이 없어서 100명만 되면 제가 우리 그 동접 기준이잖아요. 동접. 그렇죠. 우리가 동접이 뭐 저녁에 한 3, 4천 나오니까 아, 어떻게 분양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네? 우리 박재욱 차장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장이 좀 오르긴 했는데 뭐 체감으로는 아 이게 뭐야 기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줬다 뺏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줬다 뺏어가지고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게 추세적으로 쭉 끌고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들 다 생각하실 거예요. 뭐 계속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뭐 사망자도 늘고 있고 뭐 오늘 또 뉴스 보면 뭐 18번째 확진자가 한국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뭐 급격하게 좋아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들을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여행업이나 뭐 소비 중국 관련된 소비 업종 뭐 항공 이런 쪽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니까 이게 뭐 시장 뭐 분위기 좀 좌우를 한 것 같고요. 네. 중국 증시도 오전에 강세로 출발을 했다가 오후장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장부터는 또 하락하기 밀렸어요. 밀리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는 아닌데 밀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도 뭐 상승폭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7포인트 상승했는데 이제 아침 고가 뭐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정도까지 23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코스피가. 영향인지 싹 올라가더니 그냥 얼마 못 가대? 네. 얼마 못 가서 그냥 쭉 밀렸고 코스닥은 강보합이 끝났습니다. 0.08포인트. 그냥 보합이네. 네. 보합에 끝났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를 해줬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었어요. 4,600억 코스피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오늘 9,000억 팔았거든요. 아니 이게 뭐 9,000억이요? 네. 9,000억이면 그 코스피 외국인이 4,500억이에요. 그럼 나머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이 4,000억 샀습니다. 아니 기관은 뭐 이렇게 주식이 많아요? 이거 지금 댓글 채팅창에도 지금 금융 투자 계정 파는 거 뭐냐라고 지금 이거 분석을 해달라니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제가 이제 내일까지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삼성전자 거의 1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이제 금융 투자에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ETF 계정인지 좀 모르겠어요. ETF LP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LP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뭐 삼성전자에 무언가가 있는 뭐 뭔가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이거는 좀 명확해지면 말씀을 드리도록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아침에 내가 저기 곽 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를 안 물어본 것 같아. 요청 좀 하라 그랬더니 아,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오늘 삼성전자 이제 금융투자 계정에서 5,594억 어저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3,000억 이렇게 해서 거의 뭐 9,000억을 이제 팔면서 시장 수급이 조금 뭐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근데 원 달러는 상당히 강했네요. 그러니까 저 원화가 강세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을 좀 잘못 적은 거예요. 네, 잘못 적은 이렇게 강할 리가 없어 보이긴 한데 4원 상승해서 1,191원에 그렇겠지.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거구나. 네, 이게 어제 겁니다. 죄송합니다. 1,191원에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조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현대차가 오늘 공장 이제 5공장이 오늘 가동을 중단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제네시스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GV80은 아니고 그러니까 세단형. 그렇죠. G90, G80, G70 요거 만드는 그게 부가가치 높은 차들 아니에요? 그렇죠. 비싼 차들이. 그렇죠. 비싼 차들이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울산 1공장이 휴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일부터는 이제 비싼 차들
SUV 만드는 네. 지금 뭐 대기가 8개월 걸려 있다 그러는 GV80 네. 이것도 7일부터는 울산 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휴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네.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 네. 이게 자동차의 배선과 관련된 부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글쎄 뭐 그래서 재고를 많이 못 갖는다며요. 3일치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춘절이 일주일 연장됐지 않습니까? 9일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못 구해서 중단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다 생산 중단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가전업체도 지금 뭐 몇 군데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LG전자가 네. MWC 참가를 취소했습니다. 모바일 콩그레스? 그렇죠. 네. 24일날 열리는데 이거 안 가겠다. SK텔레콤은 참가 인원을 대폭 축소하겠다. 왜냐하면 자기네 직원들 가가지고 뭐 병 걸린 거다 하면 좀 아니 안 근데 되니까. 여기도 행사 자체를 좀 연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졸업식도 지금 뭐 하냐 안 하냐 하던데. 그렇죠. 아직 근데 거기에 대한 뉴스는 없고 일단 LG전자나 SK텔레콤은 참가 뭐 안 하거나 축소하겠다. 삼성전자도 오늘 결정하겠다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신제품들 모바일 이제 그 휴대폰들 이제 그 정식 공개 이렇게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 네. 거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중국에 있는 뭐 삼성전자 매장들, 그 다음에 수저우 가전공장, 이게 네. 다 9일까지 쉬니까 생산에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서는 9일까지 문 닫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그 한 일주일 정도 한 거니까 네. 큰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9일 이후에 다음 주에도 생산이 중단, 그러니까 휴일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1분기 성장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국이 뭐 가동을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우리 박 차장께서는 NCOV 그러니까 N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게 하는데 네. 이게 또 한국 우리 한국에서는 글쎄 조금 어제 기분으로는 조금 이제 에? 그렇죠. 뭐 퇴원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네. 오늘 또 두 명 확진했네. 네, 오늘 확진자가 두 명 늘면서 이것도 예. 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7번째 확진자는 예. 중국도 아니고 싱가포르 컨퍼런스 회사에서 뭐 출장을 갔다 와라 해서 거기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가 예. 확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예. 그냥 열이 나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냥 고열이다라고 해서 퇴원을 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17번째 환자가 참석했었던 컨퍼런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고 재검을 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나는 중국도 안 갔고 왔고 그냥 싱가포르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확진이 됐다.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오늘 하루 종일 또 이거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검에 계속 올랐거든요. 네, 이분이 또 이제 그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동선 공개되고 그래서 예.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18번째는 16번째 환자의 딸이라고 하네요. 뭐 가족 간이니까 또 뭐 이게 또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았었고 예. 정부에서는 또 이런 것들 또 막기 위해서 자영업자 세금 납부 기한 뭐 연장해주고 세대주택들 주겠다 이런 예.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장 가동 중단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네. 24시간 통관 지원 체제 가동하겠다. 그래서 네. 물건 만들자마자 바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지원책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나쁜 소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환자가 어제 퇴원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두 번째 환자 오늘 네. 퇴원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 뭐 제가 보는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는 사망자 수 확진자 수 이거 차트를 만들어서 계속 공개하고 있거든요. 네. 금융시장에서도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좀 완화돼야 본격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뭐 예. 방향성은 지금 지표들 보면 다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또 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벗어났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한국은 그 영향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대별되는 것 같아요. 어제 뭐 나스닥 사상 최고치 그렇죠. 다시 가고 네. 뭡니까 테슬라 뭐 이런 주식 날아가는 거 보고 무서워요. 테슬라 우리도 보면. 뭐 아유 참 답답합니다. 그 외에
예, 한진 칼 남매 난 이 얘기를 아침에도 했습니다만은 그 주가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주가는 한입하면.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미리 반영한 건가요? 네, 미리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게 KCGI가 반도그룹 조연아 전 부사장이죠. 네. 이렇게 합치면 지분율이 31.98% 그다음에 조원태 우호 지분 합치면 33.45% 지분 차이가 한 2%도 안 나는 상황에서 1.5% 굉장히 이거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또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뭐 딱 해서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 하면 이제 개인표도 또 필요하고 네. 뭐 지분도 사 매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속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민연금이 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업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올려서 되겠냐 뭐 이런 심리들이 그렇지. 굉장히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요. 조현아 대표가 전문 경영인 뭐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국민연금에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블라인드에서는 이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이 그 몰래 이렇게 알아요. 뭐 회사 비판하는 네. 그런 네. 앱이 있어요. 네. 블라인드에서는 아 조현아 대표가 갑질에 엄청난 사람인데 네. 전문 경영에 제대로 쓸 수 있겠냐 이런 비판들도 막 나오고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경영 쓰면 뭐예요? 뭐 뒤에서 그렇죠. 다 조정하고 할 건데 네. 진짜 전문 경영인을 운영할 수 있겠냐라는 뭐 그런 비판들도 또 나와서요. 시장에서는 오늘 뭐 크게 뭐 오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추운데 이 주식 시장이라도 좀 훈훈하면 좋을 텐데 물론 뭐 빠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태평양 건너 미국 시장에 활활 타오르는 종목들 보고 있노라면 아이고 이거 엄청 박탈감을 느끼는데 내일은 아까 그 알아봐준다는 거 삼성전자 매도는 좀 네. 알아보도록 하고요. 뭐 공매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그 우리 댓글 창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수급 상황 같은 것도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날씨 따뜻하게 입으시죠. 여기 뭐 목도리 같은 거 하시고. 네 저는 사실 예. 내복을 입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보고 아 영하 8도야? 이번 겨울에 느껴보지 못한 그 수치인데 예. 그래서 안 되겠다. 30대 아니에요? 40대입니다. 아, 40대. 웬만한 30대처럼 보여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